네,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내놓은 기업들 있었습니다. 차례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모두투어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영업 손실이 43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4% 이상 하락한 수치를 내놓았습니다. 일단 패키지와 티켓 판매가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 이상 급감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모두투어는 버티기에 나섰습니다. 이 자유투어를 현재 매각한 상황인데 SK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버티는 사업자는 여행업의 시장 점유율과 이익을 모두 흡수할 것이라면서 확실한 서바이버 중 하나가 모두투어가 될 것이다라며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YP입니다. 트와이스가 오늘 일본에서 싱글 앨범을 발표합니다.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 특히나 JYP에 소속된 걸그룹인 니쥬가 일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JYP 재팬의 영업이익이 이로 인해서 올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를 JYP의 목표 주가를 5만 1,000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왔는데요. 인터넷 데이터 센터 IDC 신규 센터 구축에 3,181억 원을 투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체 자기 자본의 4%에 해당하는 이 금액인데요. 2023년 말까지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LG U+는 고객 수요 증가에 따른 신규 센터의 구축이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서 증권사 측에서는 LG U+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LG U+ 의 영업이익이 올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십자 홀딩스입니다. 최근 녹십자 홀딩스는 지시 녹십자의 코로나 혈장 치료제의 허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식약처 측에서는 지시 녹십자의 코로나 혈장 치료제의 조건부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일단 국내 임상 이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이상 반응도 17%를 넘어 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 추이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